네, 굉장히 갈등 많이 했습니다. 아, 탁 치니까 억이라는 대사를 내가 치게 될 줄이야. 상상도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그 탁 치니까 억이라는 그 말이 일간지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도배된 것들을 본 세대거든요. 그래서 정말 이것을 가지고 정말 참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30년 뒤에 내가 이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일단 나이로 볼 때는 제가 최검사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윤 기자도 못할 것 같고 일단 한병용은 뭐 유해진 씨가 너무나 잘 어울려서 제가 감히 네, 그래서 장준환 감독님이 김정남을 하실래요? 박차장을 하실래요?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감독님께서 아무래도 선배님이 박차장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고요. 그래서 사실 뭐 네 뭐 이거 뭐 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 박종철 열사가 제 고등학교 2회 선배님이십니다. 예. 그래서 이 배역을 누군가가 해야지 이 영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예. 뭐 기왕에 할 때 할 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의 고증과 그 인물에 대한 고증에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열심히 예 맡게 됐습니다. 예.